선입견 여러분하고 아주 친한 존재입니다. 아주 익숙한 존재예요. 얘네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존재들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안 버려요, 선입견을. 이거 버리면 세상 끝나는 줄 아는 것들이에요.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주 형성하는 아주 최고의 본질적인 요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, 이놈들이. 하지만 진리랑은 전혀 안 맞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, 분명히 여러분 안에. 요거 하루에도 몇 개씩은 찾아내셔야 돼요. 나한테 그런 게 그렇게 하루에 몇 개씩 찾아낼 정도로 많이 있을까요?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, 만약에 이게 없다면요? 이게 없다면 여러분 지금 전지전능해야 돼요. 간단하게. 다 알고 다. 자명한 진리로 꽉차 있어야 돼요.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없다면, 여러분 마음속은 자명한 진리로 꽉차 있으셔야 돼요. 그런데 왜 자명한 진리가요? 여기서 못 들어오는지 아세요? 선입견이 밀어내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. 안에서 선입견이 밀어냅니다. 요 역학관계를 아셔야 여러분 심각한 줄 아세요. 내가 갖고 있는 진짜 어디서 들어온지도 모르는 그 종자도 모르는 뭔가가 날아와서 내 마음에 이미 자랐어요. 도대체 이게 어떤 자명한 종자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는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아주 자라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 친하고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이걸 바꿀 생각도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. 특히 종교나 신앙으로 가버리면요. 정말 증명할 길도 없는 것들이요.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써 내 마음에 아주 씨가 뿌려져 버립니다. 여기 다행히 자명한 진리랑 맞으면 정말 다행인데요. 안 맞으면 심각해집니다. 진리가 우리 에고의 영역에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, 그걸 거부하는 힘이 자꾸 선입견이란 말이에요. 결국 선입견의 이 배후에는 아집이 있습니다. 내 생각만 맞아 하는 아집이 있어요. 우주를 내 마음대로 볼 거야 하는 아집이 있어요. 이두 개가 같이 돌아가면서 무지와 아집이 서로 도와주면서 여러분 마음을요, 진리랑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. 그럼 완벽하자는 거냐? 우리는 보살이기 때문에 완벽하자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럼 뭐 하자는 거냐?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 진리의 빛이 에고에 스며들게 하겠다는 겁니다. 내 중생성을 진리로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. 그럼 진리가 계속 스며들어야 되는데,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. 무지가요. 막고 있다는 거죠. 직접적으로 진리를 무지가 막고 있고, 그걸 또 돕는 게 아집이 있단 말이죠. 이두 친구가 사실은 진리를 튕겨내버린다는 겁니다. 평소 내가 주장하던 거랑 다르다 그러면 아집이 먼저 반발하겠죠. 무지가요. 그건 잘못됐어라고. 내 주장이 옳아라고 선고해버림으로써 그 주장을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으로 만들어버린. 진리가 들어와도.